프렌치 프라이드 쉬림프 시작하겠습니다. 새우는 시험 볼 때 4개가 나오는데요. 꼬리 쪽 한마디 껍질을 남기고 껍질을 다 벗겨서 구부러지지 않게 튀겨주셔야 합니다. 레몬 파슬리는 장식이니까 새우 손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새우는 내장 제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이쑤시개가 나오는데 첫째부터 세 번째 정도 사이에 마디에다가 이렇게 이쑤시개를 넣어주시고 첫째도 되고 둘째도 되고 셋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이 약하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올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빼주시면 이렇게 내장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내장 쭉 빼주시고 내장부터 다 한 번에 빼놓으세요. 자, 이렇게 할 때 손가락 올리고 천천히 빼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찔러서 탁 빼면은 끊겨요. 그래서 살살살살 흔들면서 빼주시고 혹시 첫째 마디에 넣는데 끊겼어요. 그럼 두 번째 마디에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세 번째 마디에도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새우가 다 등이 터집니다. 자, 이렇게 내장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뗍니다. 난 꼬리 한 마디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껍질을 이렇게 제거해서 다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꼬리까지 다 제거를 하시면 안 돼요. 한 마디를 남겨놔야 이 꼬리 부분도 껍질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마리를 모두 껍질을 벗겨 놓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 끝에 보면요, 이렇게 물총, 물주머니라고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하면 좋습니다. 튀김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튀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떼면서 내장 부분 지저분하다면 머리 쪽을 살짝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칼집을 잘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등 쪽은 저희가 처음에 내장 제거를 했습니다. 다리 쪽에도 검은 실 보이시죠? 이게 힘줄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쑤시개로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칼집을 넣을 겁니다. 이걸 사선으로 한 3번이나 2번 정도 넣어주시고 반 이상 깊이로 조금 깊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우가 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새우를 이렇게 세로로 두고 껍질 한 마디 남아있죠? 여기다가 콕 찔러주세요. 콕 찔러서 살짝 벌어질 정도가 되어야 새우가 많이 휘지 않습니다. 다리 쪽에 검은 실 쪽에다가 실선 있는 데다가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두세 번 정도 칼집을 넣어주고 껍질을 뚫고 꼬리 쪽은 한 마디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힘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서 등을 누르면서 안에 힘줄을 끊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꼬리 쪽 한마디. 자, 이렇게 칼집을 넣다가 잘라지면 절대로 안됩니다. 잘라지지 않게 힘 조절 잘 해주시고 너무 얕게 넣으시면은 또 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깊게 넣어주시고 불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뚝뚝 끊어가면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새우는 소금이 노출을 합니다. 소금. 자, 이렇게 밑간을 미리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죽 만들어 볼게요. 계란을 하나를 다 사용합니다. 흰자는 큰 대접에다, 노른자는 반찬 그릇 같은 데다가 해주셔야 편할 거예요. 계란 안 터지게 조심해 주세요. 머랭은 가급적 늦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머랭은 한쪽에 두고요. 노른자에 먼저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른자 크기마다 좀 다른데요. 노른자가 좀 크다면 찬물을 한 작은술,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간, 소금 아주 조금만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설탕을 소량씩 넣어줍니다. 3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그리고 밀가루를 체에 내려보겠습니다. 밀가루는 체에 내려서요, 반죽에도 넣고요, 새우 덧가루 무치는데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를 한 큰술 이상, 한 두세 큰술 정도는 체에 내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체에 친 밀가루를 노른자에다가 넣어줍니다.
노른자 크기나 물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가루는 노른자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들어가요. 근데 약간 뻑뻑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머랭 넣으면 굉장히 묽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튀김 반죽보다는 조금 뻑뻑하게 이렇게 되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머랭 쳐주세요. 자, 머랭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품기는 한 방향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공기 들어가게 쳐주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치지 마시고 힘차게 한 방향으로 빠르게 저어줍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요, 이 반동을 통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치면요, 머랭이 잘 안 만들어져요. 순간 힘을 줘서 빠르게 쳐주시고, 뒤집었을 때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한번 자신있게. 안 쏟아지죠? 그럼 머랭 다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반죽에다가 이제 머랭을 넣는데요. 한 번에 넣지 마시고 한 수저 넣어보고요. 틀어주세요. 이걸 한 번에 넣으면 머랭이 없어집니다. 공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없앨 수 없잖아요. 살살 풀면서 공기방울이 아직까지 이 안에 들어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작업하실 때요, 기름 예열하시면 돼요. 조금 부드럽게 풀렸으면 머랭 한 수저 또 넣어보시고, 너무 이렇게 휘젓는 것보다 살살 11자로 공기가 안 꺼지게 섞어주는 것이 볼륨감 있게 나옵니다. 튀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젓가루 묻히고요. 그 다음 반죽 묻혀서 튀겨주시면 돼요. 자, 밑간하고 물기까지 빼두었습니다. 한꺼번에 밀가루 묻힐 때요, 4개 묻혀주셔도 괜찮아요. 꼬리 쪽은 안 묻힐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덩어리가 많으면 이렇게 체에 이렇게 손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 많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반죽에 묻히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머랭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머랭은 다시 흰자처럼 물처럼 변해요. 그래서 튀기기 전에 다시 한번 머랭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서 빵빵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4개를 하셔도 되는데 손이 좀 느리면요, 2개 2개씩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온도 체크는 이런 반죽을 넣어서 얘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물기 없는 젓가락을 넣어서 바닥에 기포가 뽀글뽀글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또는 소금을 뿌려보면 약하게 소리가 나죠. 자, 지금 정도는 온도가 적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온으로 튀길 게 아니에요. 160도 정도로 튀길 거라서 약하게 들어가 볼게요. 다시 머랭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묻혀놓은 거 덩어리 털고, 새우에 이렇게 이불 덮는 것처럼 옷을 입혀줄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물대요. 그래서 바닥 꼬랑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숟가락 받쳐갖고 기름에다가 세워서 놓고 난 밀어주시면 돼요. 불이 적절하다면 약불에 두시고요. 혹시 불이 세다면 잠시 꺼두세요. 새우는 익히는데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 익히셔도 돼요. 근데 너무 잠깐만 하시면 이 반죽이 안 익어요. 반죽 익도록 해주셔야 되고, 한번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주시고. 아, 익은 새우는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기름기를 빼고요, 접시에 담아주시면 돼요.
새우를 튀기는 동안에 파슬리와 레몬 가니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드 쉬림프는요, 4개가 많이 굳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갈색도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량인 4개 반드시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채점할 때는 새우를 갈라보는데요, 속이 핑크색으로 새우가 잘 익어야 되고 밀가루 반죽도 반드시 익어야 됩니다. 자, 모양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체가 익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드 쉬림프 완성되었습니다.